안녕하세요. 겜조TV 슬러스의 신작 게임 소개 시간입니다. 흔치 않은 장르의 인디게임 일종을 소개해드립니다. 누리빌의 어드벤처 킹입니다. 정해진 맵에서 타일을 이동하고 적과 공격을 주고받는 턴제 시뮬레이션 RPG입니다. 이 게임은 다크로드란 게임의 개발팀 일부가 남아 기존의 소스를 2D 버전으로 재개발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다크로드팀 구조조정 이후 남아있는 개발자원으로는 3D로 개발됐던 다크로드의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어가기에는 힘든 상황이라 고민 끝에 비교적 가벼운 2D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하네요. 덕분에 용량이나 최적화 부분을 더 신경 썼고 추후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더욱 빠르게 해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영웅은 수집형 RPG처럼 뽑기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장비 뽑기도 있죠. 동서양을 아우르는 콘셉트에 성 굵은 2D 캐릭터가 큼직큼직하게 배치됩니다. 한 번에 5명의 영웅을 추격시킬 수 있고 공격 순서에 따라 한 명씩 움직여 적을 압박하게 됩니다. 영웅별로 탱커, 딜러, 힐러 등 여러 직업 포지션이 있습니다. 다소 품이 많이 가는 턴제 방식이지만 편의를 위해 자동 전투를 지원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전투 시스템 그리고 성장 요소를 뒀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흠결 없이 쉽고 빠른 게임 진행을 보여주어 게임에 익숙해지기까지 막힘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인디게임이다 보니 UI나 캐릭터 움직임이 다소 투박합니다. 어느 정도 게임 자체의 퀄리티는 감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리 역시 발렌시아가 우왕이 되어 떠돌게 되는 이야기가 초반에만 짤막하게 등장할 뿐 이후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성을 되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보다 게임 내 업적 보상으로 유료제아인 다이아를 상당히 많이 뿌리는 편입니다. 잠깐만 플레이해봐도 10연 뽑기를 여러 번 해볼 수 있을 정도고 뽑기 확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운영 전략을 영리하게 가져가는 것 같네요. 인디 개발팀 채터박스의 철치부심 도전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게 된 이야기 누리빌의 어드벤처 킹이었습니다.